대한민국 유튜브에서 가장 맵다고 소문난 음식. 정말 독특하지만 돈가스입니다. 1단계 데미그라스 소스. 2단계 양념치킨 같은 소스. 그리고 3단계 엄청 매운, 소위 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네. 유명한 집에서 직접 다 공수해온 돈가스 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숙연해요 지금 분위기가. 저거 짬뽕보다 이거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땀이 나는데요? 뭐 닭발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오늘의 선정 게임 랜덤 소스 고르기입니다. 앞에 하나만 보이거든요? 완전 운이네. 이제 임의적으로 진열이부터 해서 진열 1번, 노랭이 2번, 강호이 3번 이렇게 해서 각자 앞에 소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각자 임의대로 번호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진열이 앞에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진열이 동의하나요? 예, 동의합니다. 가운데 가보죠. 더 이상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 혹시 저랑 한번 바꾸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노랭이라고. 어차피 몰라. 자, 그러면 진열부터 제가 차례대로 먹여주겠습니다. 어, 벌써 매운 냄새 올라오는데? 설마? 아! 어? 왜? 아! 왜 이런데?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나? 야, 무섭잖아! 아! 자, 제발 그만해! 너무 무서워! 안대를 벗어주세요! 야, 나 좀... 뭐죠? 강호 2단계! 예! 노랭이 1단계!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김철이 3단계! 야, 미쳤어! 이건 미쳤어! 쟤가 어떻게 또 3단계야? 설마... 야, 이건 솔직히 내가 부동이라도 이건 진짜 신고한다, 이건. 이거 풀버전 영상 공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다 이제. 거의 지정석입니다. 지정석. 좀 이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이게 또 이게 나오는 게 더 신기하다. 괜찮을 거야. 이거 어떻게 괜찮은 줄 알고. 왜냐면 여기 돈가스가 예. 매운 것뿐만이 아니고 맛있기로도 굉장히 소문난 집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맵다는 거잖아요. 자, 1단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통째로. 딱 남녀노소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 그 경양식 돈가스의 정석이거든요. 좋아하지. 좀 약간 일식 소스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중간을 한번. 근데 이거 2단계도 생각보다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니까. 안 매워요? 야, 이거 무섭네. 왜요? 너무 맛있어서 살 찔 것 같아요. 양념치킨 만세 가까워요. 요거는 양념치킨이 아니겠지. 잠깐만요. 힘내. 1단계 먹으면서 힘내세요. 진짜 위선자들. 그래도 놀란 게 매운 짬뽕의 그거보다 이게 더 한 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아래 느낌도 있어. 그래요? 버틸만해요. 네가 성장한 거 아니야? 수많은 3단계 먹으면서 앞으로 계속 3단계 해주라. 잠깐! 와! 치킨 가라아케와 쿨피스입니다. 자, 이 보너스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 돼지 캐릭터를 보고 무슨 작품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진열에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3! 2! 그러니까 지효의 행방불명. 정답! 3! 2! 1! 바라라 슈퍼보드. 3! 2! 뽑자! 3! 드림볼! 와우! 3! 2! 오브리프! 3! 2! 1! 검사 채널! 3! 2! 1! 꾸려주세요! 땡! 늦었어. 늦었습니다. 아깝게 됐네. 약간 이제 화낼 힘도 없는 거 같아. 장난인데? 기분 보세요. 아니, 내가 좀 늦었어. 인정할게. 빨리 기다려!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진짜 어렵다! 짱짱 이거 빨리 하라고 해! 3! 2! 푸는 돼지! 와! 3! 2! 1! 땡! 자, 강호 승리! 우와! 자, 방금 마지막은 동물농장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으로. 아, 아, 진열이의 찐 분노를 딛고 제가 뭐 고쳐있는 거 맞지? 게임인데, 방송인데 웃어야지. 지능 소리 미쳤다.
니는 뭐 먹고 싶나? 준비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좀 내가 좀 아플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까불지 말았어도 내가 최대한 비참하고 비굴하게 마셔볼게. 어때? 여러분들에게 진열 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비참하게. 됐습니다. 오! 이번 자세가 되어있네. 무릎이 가볍습니다. 네. 오! 맞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기울여주세요. 아, 네. 오! 바닥 닦아야 돼. 아, 제가 이거 맞지? 제가 닦겠습니다. 야,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제가 뿌리 먹을 죽였어. 진열쇼 제일 재밌네, 여기. 종종 불러주십시오. 선생님은 옆에 뭐 하나 봤더니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 잘 바꾸기입니다. 안 바꾸고 싶다. 리셋됐는데. 자, 이거 하세요. 아, 나 그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섞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또 번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진열님 저랑 바꾸시겠습니까? 바꾸, 빨리 바꾸, 상관없어. 빨리 바꾸시다. 저랑 진열이. 아, 짜오가 과연 내 앞에 뭘 놔뒀을까? 저는 참고로 노랭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믿어도 되나? 그건 당신 선택. 가만히 바꿀래? 거절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어. 노랭이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이번에 소스가 아닌 돈가스와 함께. 와. 아. 보세요. 아, 이쯤에서 고통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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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아니! 진짜 진열이 3단계! 남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 그냥. 그냥 말이 되나 이게. 아니 이건 주장아야. 너희 주장했지? 웃기려고 또. 그래 그랬겠냐고.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강호이랑 왜 바꿔줬어요? 나 근데 진짜 남는 거 알려고 했던 마음이었는데. 야, 뭘 어떻게 해도 내가 한번 선택하든 뭘 남한테 맡기든 운명이 정해져 있네. 너무 무기력하다. 영화 중에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어떻게든 뒤지는 네. 약간 그런. 아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리가 그거 바꿀 게임 한 거 맞지? 잠깐! 어? 어? 야! 냉면! 이거 못 참지? 와 이거 맞다. 자, 냉면을 걸고 할 게임은 일본 음식 이름 맞추기입니다. 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노래부터 역습니다. 오케이. 아, 정부터요? 핫! 하나, 둘, 셋! 라멘! 하나, 둘, 셋! 메밀소바! 하나, 둘, 셋! 스시! 하나, 둘, 셋! 오토미야끼! 하나, 둘, 셋! 땡! 오케이. 자부자부입니다. 오케이. 아, 일본 음식이었나? 하나, 둘, 셋! 밀페유 나베! 땡! 어, 아이가! 스키야끼 아니야? 스키야끼입니다. 아, 스키야끼구나. 우리 승리! 예! 와! 진짜. 와, 냉면이다! 뒷면이 미쳤어. 아, 냉면이야. 아, 뒷면이 미쳤다. 아, 냉면이다. 이거는 보상 아니다. 어, 난 보상 안 난다. 근데. 어, 난 돈가스 먹으면 될 것 같다. 아, 난 샐러드 맛있는데. 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 될 겁니다, 절대로. 와! 오! 뭐지, 아닌가?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내 식초랑 겨자를 좀 넣었는데,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냉면이. 으아. 이래야 냉면이지. 오. 맛있다. 아, 식초가 들어가야 되네, 냉면은. 맛있나 보다. 한 입만 주세요. 진짜 맛있나요? 아, 안 준다 했잖아요, 제가. 그, 진열이 쇼 한번. 냉면 먹는 진열이 쇼. 오케이. 자, 입을 벌려 먹어라. 와! 나 간다! 고생입니다. 진열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 시청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오. 받아라. 마지막이다! 와! 세운다! 야, 근데, 와, 야.
비주얼 미쳤는데요? 야, 새우가 통으로 튀겨졌는데요? 이 새우 튀김을 걸고 할 게임은 네 글자 게임입니다. 제가 처음에 두 글자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두 글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아, 좋소. 가위바위보? 요 소식을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랙! 박스! 아이! 크림! 된장! 찌개! 호랑! 나비! 세계! 일주! 김치! 찌개! 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잠깐만!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이, 크림! 세계 일주! 자, 이 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주! 대장! 미치! 기발! 보다! 바파! 알레! 스톱! 금시! 소문! 일기! 아! 네! 아, 수고, 수고! 일기, 일기 예보! 아, 맞다, 일기 예보! 생년! 월요일! 공황! 장애! 허쌤! 추빈! 펀치! 헤이! 방울! 방울 추빈! 손톱! 말! 손톱! 발톱! 아, 땡! 손톱 발톱! 어, 잘했어. 손톱 깍기가 있어. 아, 손톱 발톱 센터예요? 아, 손톱 발톱. 노랭이! 예!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새우 귀신. 아, 머리 옆구리를 그냥. 와, 머리까지 먹어버리네. 옷이 두껍다. 새우는 작아요. 아, 에이. 아, 그러네. 새우는 조금 작네. 아, 너 오늘 막, 땅고 막, 한번 치고는 다들 좀 아쉬워. 저 지금 아직 줘도 되나요? 그냥 주십니까? 얼마에 삼행시? 삼행시요. 한 명은 새우, 한 명은 튀김으로 이행시합시다. 와. 새우가 새우가 뭐냐? 새우. 나 진열해. 새. 새 신발을 산. 우. 우원재. 오. 한 마리 한 마리. 오. 튀김. 튀김을 먹음. 김. 김진일. 좋아. 자, 이건 좀, 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 아이디어 훔쳤습니다. 자, 튀김을 다시. 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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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니지로 수출하자. 김! 김치찌개. 연기가.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근데, 아까 그 노랭이 리뷰를 듣고 난 뒤에 조금 기대감이. 저 아까 옆구리 크게 베어버렸거든요? 튀김만 먹었어요. 그러네, 이게. 튀김 옷이 진짜 거의 돈까스급으로 좀 두껍게 튀기셨어. 이 스타일인 거지. 아니, 껍질 벗게 해주시 튀김 옷을 벗겨서 네. 먹어. 대하 감성으로. 바로 너 대하 알제? 슈리프린인데. 돈까스가 이 집은 제일 맛있긴 하다. 어, 인정. 파스가 제일 맛있더라. 파스 맛있더라. 진열이 언제까지 3단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먹방은 이제 이 누가 3단계를 뽑는지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 콘텐츠 지가 콘텐츠를 망쳤다 지들이. 이때는 긴장감이 살지 못하나요? 책임지세요. 말도 안 돼.